경상남도가 도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인재가 경남에 머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과 의료 분야 대학, 과학기술기관 설치, 대학 고교 인재 육성 등 4개 분과의 임시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또 박완수 지사와 도내 17개 대학 총장들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과 지역 인재 투자 협약 시범 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습니다.